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는 날인데 또 공교롭게 또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일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 큼직큼직한 이슈가 있는데 자, 두 가지 이슈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선물 순매수를 늘리고 있는 외국인, 오늘도 선물을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의 흐름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베팅을 하면서 조금 더 들어오게 될지 아니면 또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외면하게 될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윤여민 팀장님이 출연하실 때마다 큼직한 네. 이슈가 있는 날이고 네. 이벤트가 있는 날인데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외국인들이 뭐 현물은 팔고 있는데 선물을 강력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항상 목요일마다 무슨 이슈가 있네요. 네. 네. 일단 오늘 올해 거의 이제 마지막이죠. 그렇죠. 옵션 만기일인데 사실 이제 전날 좀 이제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가 좀 있었죠. 그렇죠.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3000선을 뭐 턱걸이나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상승을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금 이제 낙폭이 살짝 줄어든 모습, 그러니까 좀 상승이 좀 살짝 줄어든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매수세는 좀 선물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일단은 오늘 그래도 좀 무난하게 출발했다. 아직 뭐 끝날 때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옵션 만기일 좀 무난하게 좀 출발했다 생각하고 있고 네. 사실 어제도 보게 되면 이제 상승을 하다가 좀 중간에 밀렸던 게 좀 이제 대형 IT 쪽으로 약간 좀 단기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 쪽 관련돼서 좀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다만 또 막판에 또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결국 3000선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여전히 수급에 있어서만큼은 좀 양호한 흐름이 좀 펼쳐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외국인 같은 경우 이제 선물 순매수 규모를 좀 많이 확대를 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를 좀 중심으로 해서 매수 차익 거래가 좀 유입이 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약간은 좀 지수를 좀 받쳐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이제 12월 말에 어떻게 보면 배당량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배당을 노린 좀 차익 거래가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잇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선물 매수 포지션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롤오버한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인 같은 경우 좀 낮은 스프레드 가격으로 롤오버를 해야 좀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선물 매수 포지션을 좀 하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외국인과 이제 금융 투자 중심으로 해서 좀 선물 좀 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지금 이런 어떤 롤오버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매수가 네. 들어오는데 또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 관련돼서 좀 약간의 그렇죠.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매도와 지금 이 매수의 어떤 약간 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뭐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 뭐 3월, 9월 이제 계속 이렇게 좀 있는데 내만년으로 나오고 있는데 9월 같은 경우도 뭐 3조 원, 10월 말 이후로는 뭐 6조 원 가까이 지금 선물의 순매수세가 외국인에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는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제가 볼 때는 좀 시장에 대한 부분, 뭐 경계성을 놓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오늘 좀 무난하게 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FOMC 관련된 약간 매도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뭐 그래서 그런 경계감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KRX 12월 정기 변경이 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별 그렇죠. 종목의 수급에 약간의 좀 변동이 있을 내일이죠. 수 있는데 예, 오늘 장마감 동시 호가에 좀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편입이 5개, 제외가 6개.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편입, 제외 15개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의 좀 약간의 좀 패시브 자금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메리츠 금융주지라든지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편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편출이 됩니다. 제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 150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바이오니아 뭐 이제 인터파크가 편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SK 머티리얼즈, 뭐 유비쿼터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개별 종목은 사실 조금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원만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일단은 좀 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에 이 KRX 정기 변경 여부는 개별 종목에 따라서는 수급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 일단은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74억 원 지금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는 오히려 2,500억 원 넘게 강하게 좀 매수를 어제에 이어서도 오늘도 좀 이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요런 것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오늘 뭐 이 장 마감할 때까지 외국인들이 현물까지 좀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좀 시장이 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선물에서 매수가 이제 나왔고 이제 좀 현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최근까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현물에서 매수가 좀 외국인의 좀 강력한 매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이제 약간 지수를 사는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이제 대형 반도체 쪽으로 어떤 수급이 좀 들어왔었고 일부 제약바이오 중에서 좀 시총 큰 종목들 그 중에서도 좀 약간 코로나19 좀 때가 묻지 않는 순수 제약 쪽으로 어떤 좀 수급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1월 이제 JP 모건 스퀘어 컨퍼런스에 관련된 좀 이슈가 있기 네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달 박스권을 지금 약간 탈피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코스피도 한 3,000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00선을 지금 약간 거기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양도세 이슈라든지 어떤 그런 굵직굵직한 이슈가 조금 사라지게 된다면 사실은 좀 증시를 방해할 만한 특별한 악재는 이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충분히 그 유입에 대한 조건은 어느 정도 좀 맞춰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네.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섹터 한번 보시면서 좀 시장의 어떤 상승 쪽으로 어떤 베팅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